프리미어리그 레스터 대 첼시 스포티비 나우. 네, 강릉고등학교 타순 살펴드립니다. 테이블 세터 김영후, 이찬서 선수고요. 중심 타선 정혜건, 김예준, 김윤희. 뒤쪽에 정재우, 최민호, 박채훈, 이강 선수까지 타선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두 경기 모두 다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최윤혁 선발 투수, 현재까지 평균 자책점 1.50이었습니다. 유신고등학교 타순입니다. 테이블 세터 조장현, 황준성, 중심 타선 박지혁, 변현성, 그리고 이서준, 뒤쪽에 백성윤, 박태환, 정영진, 김준상 타자입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여러분께 모습을 보였었던 박시원 투수가 오늘은 선발로서 경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4경기 8이닝 동안 던지면서 탈삼진 10개, 4사구는 단 하나만을 내줬고요. 1승의 성적 평균 자책점 2.25를 마크했습니다. 2차 1라운드 이상호 투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만드는 과정으로 올 시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야에 갇힌 타구 1루수가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오투 몸쪽 파고듭니다. 다시 한번 내야에 갇힌 타구, 이번에는 포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네. 투수가 볼넷 내주는 순간에 바로 전화기야. 아, 전화기라고. 자, 땅볼 타구 투수가 잡습니다. 안전하게 언더토스 1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아, 코치로 갔다가 또 이성일 감독이 덕수로 가면서 최재호 감독이 그 지휘봉을 이어받는 그런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점 차로 뒤졌는데 또다시 4점을 뽑아내면서 이겼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 잘 맞은 타구 약간 짧습니다. 나오면서 잡는 좌익수 이찬석 투아웃. 2&1 잘 받아 때렸습니다. 타구 센터 쪽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 잡아내면서 3아웃 잔루 1루로 남습니다. 자, 투투에서 때렸습니다.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타. 5번 타자 김윤휘가 만들었습니다. 자, 1사주자 1루입니다. 정재우 타자 풀카운트 몸쪽 깊습니다. 빠졌어요. 그 사이에 주자가 2루, 더 이상은 가지 않네요. 선배들이 있으니까 이제 외야수로 가고 있고. 자, 이 타구 투수 옆을 스쳤고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병살타 코스 2루 거쳐 1루에서 세입. 지금 아슬아슬했는데 과연 비디오 판독을 할까요? 네. 늦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투아웃의 주자 3루 1루 됐습니다. 8번 타자 박채훈 초구 때렸는데 떴습니다. 내야 근처 2루 스콜 플레이 잡아내면서 3루와 1루의 위기를 실점 없이 탈출하고 있는 유신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때려봤습니다. 땅볼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중전한타. 유신고등학교도 안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강릉고등학교 두 번째 투수 김백산 선수가 지금 무사 1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구한 정덕화 그리고 또 사이담 조경민 선수가 있는데 당겼습니다. 3루가 통과! 왼쪽에 안타! 지금 선두타자 그리고 백성윤 선수까지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유신고입니다. 자, 이제 번트를 이제 댔습니다. 1루 쪽 좀 강했는데요. 1루에 보내면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 그 사이에 주자 2명은 3루와 2루로 이동했습니다. 자, 1사주자 득점권 2명. 정영진의 타구 파울 지역 따라가는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이야. 9번 타자 김준상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6타수 1안타. 들어올렸습니다. 타구 좌중간 코스 멀찍이 갑니다. 갈랐어요.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적시타. 3루수자뿐만 아니라 2루수자까지 득점. 이번 대회 현재까지 자 그리고 3루에 들어갔습니다. 자, 홈까지는 뛰지 못합니다. 자, 어제까지 대회 단 1안타에 묶여 있었던 김준상 9번 타자가 선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립니다. 네. 아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잘 받아 때렸습니다. 조장현의 타구 2타구 역시 우중간의 타. 3루 주자를 안전하게 불러들였고 타자 주자 조장현 2루 도착. 추가 적시타. 점수 3대0입니다. 상황이 벌어질지. 네, 몸에 맞습니다. 풀카운트에서 승부를 이어가고 있던 정예건 선두타자인데요. 그리고 그 선두타자 출루. 3패 중에 하나가 유신구에게 콜드게임 패에 당한 때렸습니다. 겁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집니다. 중전안타. 못 맞는 공 이후에 안타까지. 번트 김윤이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 선택. 코스가 좋았는데 네. 자, 수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좌타자로 상대로는 또 파울. 네, 또 마운드 올라가네요. 자, 지금 이성열 감독이 마운드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박시원의 투구 수는 쉬운 8개. 60개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결승은 나오지 못하는데요. 자, 결국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유신고등학교 투수 교체입니다. 그리고 조영우 투수가 유신고등학교 두 번째 투수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풀카운트 피치 정재우 스윙! 삼진 아웃! 자, 2사 3루와 2루입니다. 2&2 최민호의 타구 떴습니다. 포스트 뒤쪽 파울 지역 따라갑니다. 박지혁 잡아냈습니다. 3아웃 찰로 3루와 2루. 그렇습니다. 자, 5회 말 유신고 공격 황준성이 때렸습니다. 유격수 주어 들고 1루 송구까지 잘 이어갔습니다. 원아웃. 김백산, 조경민 선수가 추측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김백산과 조경민 둘 중에 한 명은 오늘 소모를 하고 결승전 가더라도 예.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약간 짧은 타구네요. 네, 애매한 네. 곳에 떨어져 버립니다. 올 카운트 승부 끝에 3번 타자 박지혁 자신의 오늘 첫 안타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최재호 감독 역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겠고요. 자, 높은 공을 때려봤습니다. 4번 타자 변헌성의 타구 오른쪽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이런 평가들이 나왔으면 두품 예뻐졌다. 프리 카운트 스윙 삼진. 이 선수가 1학년이거든요. 네. 공격의 천병 역할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갖다 맞췄고 중견 스플라이. 긴 승부였지만 승자는 조영우였습니다. 정혜권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네. 3구째 때렸고 왼쪽입니다. 높게 멀리 가지 못했고 파울 지역에서 잡혀버립니다. 투아웃. 몸쪽 바깥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면서 가볍게 밀었습니다.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드디어 조영우를 처음으로 공략하고 있는 강릉고등학교 주인공은 4번 타자였습니다. 원투에서 낮은 공 때렸습니다. 땅볼 3루수 잡고 이동하면서 송구까지 잘 처리를 했습니다. 3아웃 잘루 1루.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정재우 스윙을 가져갔고 타구는 외야에 떴습니다. 중견 스콜 플레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아, 그런데 이렇게 잠재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커맨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구 역시 외야로 뻗어갑니다. 약간은 짧은 위치인 것 같은데 중견수가 잡을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투아웃. 투구 수는 현재 47개, 이제 48구째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부드럽게 송구까지. 뒤로 빠졌어요. 마지막에 튀었고 공이 빠졌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서 2루에 안착합니다. 박채훈. 상당히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네. 이강의 타구 떴습니다. 내야 안쪽 1루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3아웃. 잡아당기는 그런 스윙들이 매서웠고요. 네. 가볍게 컨택을 가져갔습니다.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까? 네. 자, 잡지 못하면서 황준성의 발걸음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준성의 2루타. 네, 지금은 바깥쪽 완전 끝에 걸치는 공인데 컨택을 하면서 안타를 만드는데 좌익수가 타이밍 캐치를 했지만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방망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지혁 컨택을 가져갔고 내야를 살짝 건너갑니다. 적시타. 1루에 했던 주자 황준성 타구 확인하면서 홈에 들어왔습니다. 귀중한 추가점. 이제 점수는 넉 점차 4대0의 리드 유신고입니다. 네. 박지혁 선수 우리가 어제까지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 중요한 찬스에서 1학년 선수지만 이 타격 재능을 발휘하면서 추가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은데 느낌이 다르겠죠. 네. 김윤희 선두 타자가 당겼습니다. 잘 던졌어요. 3루수 1루에 아웃. 원아웃. 야, 지금은 3루수 백승윤 선수의 핸들링으로 완전히 와. 감각적인 수비로 잡아낸 그 수비가 나왔는데 야, 이런 수비도 나옵니다. 고등학생이 맞습니다. 한번 기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원투에서 받아 때렸습니다. 정재우의 타구는 센터 쪽 좌중간 코스에서 좌익수가 처리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쪽입니다. 잘 건져 올려서 1루 송구.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0. 완벽한 공수 밸런스. 강릉구에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강릉고등학교의 이 파도를 잠재우면서 유신고등학교가 이제 결승으로 갑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대 첼시 스포티비 나우.